준비됐어요? 예. 마음가짐 됐어? 네. 자, 오늘 리뷰자들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새 최근에 또 핫한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 유넥스의 이상민, 김지현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박수. 아, 리뷰자들 처음은 아니잖아. 전 완전 처음이에요. 너도 처음인가? 저 한 번 해봤어. 아, 해봤지? 네. 그때 탈탈 털려가지고 너가 안 나오고 싶다고 감독님께 말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다시 리뷰자들 나오는데 어때요? 아, 그때보다는 확실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살짝 불편했어? 많이 불편했어. 김지현 선수는? 저는 많이 부담되긴 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돼.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찍어주고, 혹시라도 내가 형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됩니다. 알았죠? 네. 이용대 선수가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는 그걸 태관이 형이 잘하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에피소드. 그렇지,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형 게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연습 전 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맨정신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또 이번 2022년 이게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12월 달이야. 올해 우리 팀이 성적이 솔직히 좋았잖아. DB리그도 우승하고 전국체전도 2위하고, 내가 유넥스 온 이후에 이렇게 성적 많이 내본 적이 처음이야. 이제 뭐 2년 있어본 재현이부터 뭐 이번 1년을 뒤돌아보자면, 일단 올해는 제 생각보다 이제 실력도 많이 올라왔고 성적도 너무 잘 나가지고 내년이 더 걱정되기도 하면서 이제 잘했다, 내 자신한테 칭찬도 좀 하고 겸손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있고, 여기 두 선수들이 제가 볼 땐 최고 많이 실력이 좋아진 선수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인터뷰도 그랬잖아.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12월 달에는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이 두 선수 다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네 국가대표 선발전 안 되면 나랑 방 쓸 줄 알아. 방 같이 쓸 줄 알으니까 빨리 들어가 있어라 했으니까 아마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야죠. 김태관. 이번 주 리뷰를 해볼 경기는 얼마 전에 열린 덴마크 오픈이었죠. 그 남자 복식 결승전, 인도네시아의 파자르 아드리안토 선수 대 기대원 수카몰조의 결승전 경기를 리뷰를 해볼 텐데, 오랜만에 수카몰조가 결승 올라온 경기가 아닐까.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이 선수들 뭐 이렇게 조금 결승 한번 올라오면 다시 팍 찰 거라고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또 이렇게 결승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언젠가는 올라간 선수들은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자르 지금 이때는 랭킹 6인데 지금은 이제 최근 성적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3위까지 올라간 상태죠. 뭐 이 선수들 어떻게 생각해? 이 선수들이요? 파자르 선수가 게트프레이만 잘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다 잘하죠.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다? 이 경기들 여러 가지 봤는데 되게 힘들게 올라왔잖아. 22-20, 22-20 어렵게 꾸역꾸역 올라온 경기인데, 또 우승을 해야지 이게 자신감이라든지 모든 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우승을 해야지 될 거예요. 만약에 2등을 하게 된다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오우. 인도네시아 선수들끼리라면, 맞아, 인도네시아 선수들끼리 하면 재미는 없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야. 리뷰자들 하면서 그냥 잘한다 보는 것보다는 약점이 뭘까 그런 거를 봐도 재밌어. 약점을 파악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같은 나라들끼리 하는 경기를 많이 보면, 아, 누가 약하고 누가 어디를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안 맞춰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이제 5점 정도 보면은 알잖아요. 뭐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분석이 된 것 같아. 모르겠어? 아니, 딱 보이잖아. 누구한테 더 많이 가고 누가 실수가 많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코트에 들어왔는지 아직 안 보입니까?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보면은 인도네시아 선수 조금 안 풀리고 그러면 기대훈 선수한테 이제 많이 하고, 기대훈 선수가 수비가 불안해. 불안하고 보면은 백핸드로 했을 때 자꾸 이렇게 라켓이 돌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와, 지금 백핸드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라켓 어디에다 들고 있는지 봐야 돼요. 수비 자세가 거의 이렇게 백핸드로만 있잖아. 그럼 일로 오면은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지.
여기 이 정도 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바로 가지. 근데 기대훈 선수도 이렇게 들고 있잖아. 배드민턴은 이만큼 차이가 항상 말하지. 여기에 치냐 여기에 치냐 이만큼 차이가 엄청 차이는 안 된다니까 복식에서는. 얘네랑 하려면 이제 카물조 선수를 그치. 계속 뒤로 보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나라끼리 할 때는 코치가 없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돼. 각자 해야 돼 각자. 우리 많이 했죠. 같은 나라들끼리도 많이 하고 김기정, 김상도하고 고성의 신백철조 이렇게 할 때는 자주 붙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각자 하는 거였지. 그러면 대기실은? 아 그렇게 따로 찢어지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몸 풀고 들어가서 정말 조금의 그런 경쟁 의식이 있는 거지. 이게 보면은 이 기대현 스카몰조도 마찬가지고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 더 뭔가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다른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선수라고 붙으면 아마 부담을 갖고 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스카몰조 선수가 중간 플레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반 발짝씩 뒤에 가 있으니까 주가볼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진짜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부럽지 않아? 너네도 하고 싶지? 아니요. 아 그래도 준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잘 친다. 갑자기 스카몰조 선수가 실수가 많았죠? 지금 연속으로 3, 4개를 실수하고 있어. 뭐 이러다 보면 위축되고 이러는 거지. 또 아드리안토 선수가 스매시가 진짜 좋아. 오나의 파자르 선수는 항상 기본이 있어. 안정감이 있어. 경기에 기복이 없는 선수. 축구로 따지면 육각형 선수. 뭐 패스도 잘하고 뒤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해주고 수비력도 좋고 아마 그런 스타일. 네트플레이도 좋고 또 게임 운영도 잘하고. 근데 2조의 항상 키는 아드리안토 선수. 이 선수가 얼마만큼 수비를 해주느냐 쉬운 실수를 안 하느냐. 갑자기 스카몰조 선수가 실수가 많았어. 방금도 됐으면 한 번은 때려줄 만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딱 쳐서 한 번 나왔으면 여기는 때려도 될 볼이었는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신있게 때려야 돼요. 되려고 하면 안 돼. 봐봐 여기서 딱 왔을 때 한 번 놨으면 어디가 비어요. 여기 직선이 비잖아. 여기다만 쑥 밀어놓기만 해도 점수 쉽게 따는 거였는데 키를 딱 물고 있었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계속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다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비슷한 상황 있잖아. 20대 20, 8대 18, 그 마무리 21점에 이렇게 끝나게 갈 때 동등한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 저렇게 미끼를 던지면 내가 경험으로는 70%는 저렇게 무조건 걸어.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사람? 그 사람 없어. 왜 너한테 항상 미끼를 던지라고 하잖아. 미끼를 던질 때 0대0에서 미끼 안 물어. 왜냐면 놓잖아? 그럼 올라 올리잖아. 근데 타이트한 상황, 그 21점이 마지막 상황이 됐을 때 100이면 100, 헤어핀 아니면 민단 말이야. 그러면 앞사람이 못 놓기만 하고 뒷사람 때리기만 하면 진짜 쉬운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모든 게임이 그래. 지도 스타일? 이제 코치가 1년차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터득한 거야. 나는 워낙에 다른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월드컵이니까 감독님들의 특징이 있잖아. 누구는 패스플레이를 좋아하고 누구는 떨어지는 볼들을 이렇게 경합시키고 그런 또 스타일마다 있듯이 난 배드민턴의 복식은 특히나 남자 복식은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하면 절반 이상은 하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한테도 가르쳐주는 거야. 이 상황에 있을 때는 해라. 안 되면 올려라. 그리고 수비했을 때 무조건 때려라. 내가 그거를 1년 동안 말하면 이제 아는 거죠 서로. 아 여긴 참아야 되는구나. 기대훈 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들 중에 제일 감정이 드러나는. 안 되면 막 표정에도 엄청 나오고. 재현이가 좀 실수 한 번 할 때 한 두세 개 연달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민이는 연달아 하는 실수는 많이 없지. 아 파자르 선수 봐봐. 여유가 있어. 수비할 때 저런 수비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수비할 때 봐봐. 딱 잘 잡고 있다가 오는 거 치려고 하고 딱 오면 또 살짝 빼주고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 아 맞았다고 그냥 주네. 심판 못 봤는데 내가 나 맞았다고 준 거지. 같은 나라 선수니까. 안 맞아서 넘어갔는데 21점 끝이야. 그런다 안 그런다. 같은 나라 선수 나 맞았다고 할 거야?
그치. 바로 짐들로 가야지. 바로 합시다. 첫 번째 경기도 잡혔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도 이제 잡힐까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들 거야. 복싱에서 가장 꾸준하게 잘할 수 있는 조는 파자르 선수, 아드리안투 선수 조예요. 기복이 없어, 오랫동안. 무조건. 스타일이 너무 깔끔한 것 같아. 오히려 기대온 선수들은 오늘 날 안 맞으면 혹시나 넘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조금 파자르 선수들을 더 어려워할 것 같아요. 기대온 선수가 요새 부담감을 많이 갖네. 예전에는 이 정도의 표정을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수카물주와 결혼해서 애인하면은 플레이가 바뀔까? 궁금하다. 아산도 바뀌었거든. 그래요. 아산 핸드라 세티안 형들 여기 나와줘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 말하니까 또. 나는 수카물주 선수는 진짜 심플하게 하고 딱 자기 것만 하고 정해진 위치에서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아. 나와줘야 돼요. 이게 딱딱딱. 오세요,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딱딱딱. 파트너컷까지 다. 그렇지, 다 하려고 하니까. 커져버린. 앞에 들어갔다가 다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실수가 더 나오지. 봐봐, 이런 볼들도 걸지 않고 그냥 올려주고. 워낙에 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것도 급해서 저렇게 미는 거거든. 그러니까 빈 곳이 생기는 거고. 은근히 재현이가 슬라이딩 많이 해요. 상민이는 짧아서 많이 하겠지만. 봐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하면 더 잘할 거야. 굳이 안 걸어도 되잖아. 그냥 높게 올려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또 그 둘레엘리에서 항상 그러잖아. 20대에 취해서 서비스 넣고도 걸려고 하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한번 올려야 돼, 그냥. 이 상황에서는 내가 경험상 나도 이렇게 많이 빼보고 해봤는데 더 안 돼. 그냥 저 상황에서 올려버려야 돼. 봐봐. 이렇게 파다리처럼. 그지? 봐봐, 올려버리잖아. 오우, 쟤. 내 말 들었나? 봐봐. 이러면 되는 거야. 들었는데 밀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봐봐, 한번 볼까? 두 번을 참았어, 얘가. 이 상황에서 붙일 수 있었고, 와, 이 상황에서도 뺄 수 있었는데 또 올라가잖아. 카자르 선수도 아는 거야. 이렇게 줬다. 얘가 이렇게 줬으니까 중간에 준비하고 있겠지 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 뒤가 어차피 수카물주였으니까. 또 수카물주 선수가 약간 스핀서브를 잘 넣어. 이거 봤어. 역시. 야. 엄청 아쉬워하는 티를 바닥에 누워버리는데. 아, 이걸 받았어, 이거를. 이거를. 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바닥에 꾹꾹 하고 막 그러더라.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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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맞춤. 지금 잘못 쳤죠? 어디 다쳤어야 돼, 이상민 선수. 그렇지. 항상 우리 선수한테 말하는 거. 속도 조절.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을 쳐야 내가 칠 수 있다. 완벽한 찬스는 강하게 때려주되. 처음 나왔는데 리뷰해보니까 어땠어? 그 알피앙 아드리안토조는 딱 자리 지키고 파트너십이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2조도 앞뒤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드리안토가 뒤로 후위로 나가고 알피앙이 앞으로 왔을 때 포인트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완전 이게 반대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장단이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고 반면 그 반대 선수들은 완전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제 로테이션 빠르게 돌면서 같이 해주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보면은 계속 17대 12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면 점수 따는 거에 대해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한 70%는 되는데 부담감을 가지는 경기가 아닌가. 이제 오랜만에 또 우승하는 거고 평소에 우승을 했더라면 그 상황에서 무조건 안 잡혔겠지. 근데 오랜만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부담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 랭킹도 떨어졌고 한 몇 달간 우승 못하고 와서 오랜만에 우승하려고 하는데 같은 나라 선수네? 더 부담되지. 오랜만에 우승을 한번 해야 되겠지. 왜냐면 처음에는 자기 플레이 빡빡빡해 하니까 점수 막 5점씩 차이가 돼. 근데 17점만 가면은 그 결정적인 또 실수 그런 한두 개 때문에 이제 또 경기를 또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딱 봤을 때 그 파자르 조가 잘 버텼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아마 덴마크 오픈도 우승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성적을 잘 내는 거 보면 항상 말하는 거지만 답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을 막 따라한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 인도네시아의 가장 아쉬운 점, 어이없는 실수 그런 것들 누가 안 해요? 한국. 그치, 한국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한국에서 그래 끈기와 이걸 가져와. 수비 어느 나라가 잘해? 말레이시아 걸 또 가져와. 조금 조금씩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약간 좀 섞이는 플레이? 어렵냐? 예전에 중국의 후아이펑 카이윤 선수라고 카이윤 선수 하는 것도 보면 나는 그 선수들을 경쟁 상대였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전성기를 하고 있었던 선수들이란 말이야. 이제 어렸을 때 그 선수들을 보고 배운 거지. 아,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속도 조절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선수 한 선수 한 선수의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교치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 교치형 막 이러잖아. 다 그런 사람들 보고 배운 거야. 예전에 그 선수 하나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딴 로버트슨이라고 있거든. 그 선수 경기를 보는데 와, 이 사람은 스매시가 약해. 진짜 약해. 근데 세계랭킹 2위야. 그 선수를 뭘 잘하나 봤거든. 흐름을 잘 끊어. 보게 선수 옛날에 얼마나 아시아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것도 알아. 알아가지고 심판한테 해 뭐라 했는 거야 쟤 이러면서도 괜히 주눅 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 비슷하게 하면 우리가 져. 그런 것들이 짜인다니까 이제 쏙쏙쏙 가져오는 거지. 오늘 덴마크 오픈 결승전 인도네시아 선수들 경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전했는데요. 덴마크 오픈 결승전 인도네시아 알피안 아드리안토 케빈 기대현 선수의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리뷰 스타트. 그래요. 아산 핸드라 세티안 형들 여기 나와줘야 돼요. 오세요 오세요.